관계대명사 11장은요, 제한적과 계속적 용법이란 걸 설명해요. 간단하게, 나는요, 아들 둘이 있어요. 이게 진짜 나를 쓸 때부터 가장 좋은, 뭐 할까요? 의사 할게요, 의사. 이거랑 I have two sons. 콤마 찍어주고 who are daughters. 이런 예문이 있어요. 자, 나는요 아들을 둘 갖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렇게 콤마 없을 땐 어떤 거냐면 의사인 두 아들이죠. 나는 아들을 둘 갖고 있는데 who are doctors? 의사인 두 아들을 갖고 있죠. 이렇게 설명해요. 이걸 뒤에서 한정해주고 제한해주는 용법처럼 해서 뭐 제한적 용법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유, 용어도 별로 생각도 안 나. 아래 건 I have two sons. 난 아들이 둘 있는데 and 그리고 그들은 이 자리지? 주격관계대명사. 그리고 그들은 의사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요. 콤마 뒤에 계속적 용법.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용법을 잘 몰라도 돼요. 콤마가 있을 때는 앞에서 뒤로 해석하고요. 콤마가 없을 때는 관계사 절이 뒤에서 앞에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구조.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근데, 앞에서 위에 것처럼도 했지만 아래 것처럼도 해석을 해 줬어요. 그 이유는요. 이게 구별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 얘기했듯이 이만큼을 알아야 100점이 나오면 딱 그냥 기본으로 80점을 받아보자고요. 그리고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 80점이 단단해진 후에 갈게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글로 볼때 여지껏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지만 글을 분석하는 걸 봤을 때 제한적 계속적을 자유자재로 둘을 다쓸수 있는 사람이 전체적 맥락을 이해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11-1 가볼게요. 좀 생각이 다르거나 하면 뭐 물어보세요. 난 그렇게 생각해. 자, 338번 갑니다. Chapter 11 Unit 1 338 I didn't return the books, which I didn't finish reading. 자, I didn't return the book. 나는요, 돌려주지 않았어요. 물려? The book. 그 책을요. 나는요, didn't finish. 마치지 않았거든요. Reading. 읽는 것을요. 자,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그럼 선행사, the books를 설명하는 거겠죠? 맞죠? 자, 나는 책을 반납하지 못했어요. 나는요, didn't finish reading. 읽는 걸 마치지 않았죠. 난 책을 다 읽지 못했거든요. 이렇게요. 못했기 때문에요. 못해서요. 이렇게 해도 괜찮죠. 물론, 때문에 이런 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난 책을 반납하지 않았고, 난 그걸 끝내지 못했어. 이걸로 끝나는 글이거든요. 이랬을 때 그냥, 책 반납하지 않았어. 그럼 왜? 이유가 나오지 않겠어? 내가 다못 읽었거든. 이렇게 하셔도 이해하는 데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 용법을 이렇게 써볼게요. 알겠죠? 근데 이게 콤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뒤에서 앞으로. 나는 읽는 걸 마치지 못한 책을 반납하지 않았어. 어렵죠, 좀. 조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볼줄 아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책을 다 읽지 못한, 그러니까 다 마치지 못한 책을, 그러니까 다 읽지 못한 책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읽지 못한 책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큰 무리가 없는 사람도 꽤 많다고요.
이거를 뒤에서 이렇게 꾸몄을 때 이게 뭔 차이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미세한 차이를 못 느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큰 차이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 편하게 제한적이든,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미든, 앞에서 뒤로 글이 흘러가든, 이건 편하게 해석하시고요. 가능하면 둘다할줄 아셨으면 좋겠고요. 단, 콤마가 찍혔다면 그냥 무조건 앞에서 뒤로 가주시면 돼요. 대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제한적 용법일 때는 그냥 뒤에서 꾸며주든 앞으로 가든 편히 하시고요. 콤마가 찍혔을 때는 앞에서 뒤로 가주시면 돼요. 됐죠? 자, 339번으로 가볼게요. 근데 그 전에 그 설명했던 거, 얘 차이를 설명하고 있죠? 봐주시고요. 자, 부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들어보면요. 그 위에 문장에서는요, 나는 I didn't return the books, 책들을 반납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책을 다 반납하지 않았고요. 콤마 뒤에 나오는 건요, 이그 책들에 대해서 꼭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그 책들을 그냥 읽지 못했다는 부가적 이유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뭐래, 씨. 아래 문장 보면요. 나는 책을 반납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무슨 책이에요?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책이. 내가 읽지 못한 책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위에 거는 그냥 책을 반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읽지도 못했어요. 반납하지 않은 이 사실을 좀더 설명하는 거고요. 책에 대해서는 그냥 부가적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래는 읽지 않은 책을 반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차이거든요. 아직 이거 몰라도 돼요. 이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냥 계속적 용법은 아, 요렇구나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음 거를 가볼게요. 339. The Mona Lisa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who was also an engineer and inventor. 자, 모나리자는요, was painted, 그려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요. 그리고 콤마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는 그냥 확실한 건 콤마 찍혀 있으면 무조건 앞에서 후니까 사람 맞겠죠? 그리고 그는 또한 엔지니어였고 인벤터였습니다. 엔지니어, 공학자였고 발명가였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다빈치는 레오나드로이면서 아까 레오나드로이면서 모나리자는 다빈치에 의해 그려졌는데 다빈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뭐, 이 정도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문으로 있는 것들을 봐드리면, 예를 들어, Do you remember the painter? 너 페인터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the painter who painted Mona Lisa?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럴 때 이후부터 페인터까지, 그러니까 who painted Mona Lisa 이거 뒤에 나온 관계사절이 페인터라는 명사를 설명하죠. 그래서 모나리자를 그린 그 화가를 기억하니? 너그 화가를 기억하니? 모나리자를 그린 그 화가? 그래서 이 화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더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들어도 힘들지? 그냥 너그 화가 기억해? 모나리자 그린 사람? 이렇게 한번더 쳐서 편하게 해석해도 돼요. 알았죠? 그냥 콤마가 찍혀 있으면 그리고 그는 그리고 뭐 그것은 이게 대신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340번으로 갈게요. Three forty. The climbers who reached the bottom of the mountain were exhausted.
The climber 주어입니다. who 나왔죠? reached 도달했죠. 어디요? 산의 밑바닥에 도착했죠. of the mountain 전체사 명사고요. 관계사절 후는 이렇게 가죠. 그 climber were exhausted 지치게 됐죠. 그 클라이머 지치게 됐어요. 어떤 산 밑에 도착한 클라이머. 콤마가 없으면 이렇게 해석했을 때 산 밑에 도착한 클라이머는 지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콤마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가볼게요. 다시 바꿔서. 클라이머 있잖아. 걔는 도착했대. 산 밑에. 그러니까 하산을 했지. 산 아래로 내려왔지. 걔가 지치게 됐대. 자, 감정일 때 일입니다. 이거 갑자기 감정 PP로 표현해요. 사람을 지치게 되는 거니까. 자, 클라이머가 산 밑바닥에 내려왔대요. 걔들은 지쳤대요. 맞죠? 클라이머가 주어, 동사가 were exhausted. 이렇게 되는 건데, 뭔 차이야 이게. 산 밑에 도착한 클라이머들은 지쳤습니다. 클라이머들이 산 밑에 도착했대. 그리고 그들은 지쳤대. 뭐 그런 거예요. 됐죠? 341번 갈게요. 341. Deserts are getting bigger, which means that the land for farming is decreasing. 자, deserts are getting bigger. get 뒤에 형용사, get 뒤에 형용사,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예요. 뭐뭐가 되다. 사막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which means 여기서 봤을 때 콤마 위치에 가장 특이한 거. 그리고 봐봐. 앞에 명사가 없어. 계속적 용법의 특징. 앞에 명사가 없어. 그리고 means 의미합니다. 동사지. 지금 단수 동사야, 복수 동사야? 단수 동사 s가 있는 거. 그럼 주어는 단수 명사, 한 개짜리 명사여야 돼. 그랬을 때 콤마 위치의 선행사가 명사라고는 데저트 사막들밖에 없거든. 그지? 사막, 왜 사막이 셀 수 있어요? 나도 몰라. 어? 원래 데저트니? 나도 몰라. 어쨌건 S 있으니까 복수라고. 사서 살아. 알고 싶으면 나도 몰라. 이렇게 구별해요, 그냥. 네. 이렇게 구별해요. 이거 하지 마요. 모래는 셀 수 없으니까 샌드인데 왜 데저트라고 해요? 사막은 사막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사막의 범위가 지역의 이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라고 생각해요, 난. 자. 데저트가 주어인데, 그러면 민지가 아니라 민이어야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를 썼지. 그 말은 계속적 용법의 특징. 선행사가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어. 사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그리고 그건 앞문장을 받는 대명사. 그리고 이건 앞문장을 받는 대명사인 거지. 그리고 그건 means 의미합니다. The land for farming. 농사에 대한 땅이, 농사를 위한 땅이 이제 decreasing, 감소하고 있다고요. 사막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의미하죠. 농사를 위한 땅이 이제 decreasing, 감소하고 있다고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됐죠? 콤마 위치, 콤마 후에 가장 중요한 특징, 특히 콤마 위치가 대표적인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 첫 번째. 콤마 위치가 찍혔을 때의 선행사는 앞에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문장, 앞문장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장의 일부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동사는 문장의 전부나 일부일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S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342번 갈게요. 계속 나와요. 342. I wanted to finish my homework by yesterday, which was impossible. 자, I wanted. 나는 원했습니다. 뭘요? 투부정사. want 뒤에 목적으로 투부정사 쓰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 있죠. 니네 지금 뭐 하고 싶어요? 화면을 당장 끄고 싶죠? 하지만 지금 끌 순 없어요. 끌 순 있네요. 모르게. 그죠? 자, 집에 가고 싶잖아요. 언제요? 이따가죠. 미래지향적인 동사들. 원하고 계획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엄마, 나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자, 내일부터죠. 지금부터는 아니잖아요. 그죠? 새해에는 꼭 살을 뺄 거야. 하지만 오늘 저녁까지 먹죠. 미래지향적인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to finish my homework. 내 숙제를 마치길 원했습니다. By yesterday. 어제까지죠. 어제까지. 하지만 했겠어? 못했겠어? 못했겠죠. 콤마 뒤에 위치 나왔죠. 이때 선행사. was는 동사예요. 자, 볼게요. 숙제가 선행사예요? 숙제가 불가능해요? 아니죠. 뭐가 불가능해요? 어제까지 숙제를 마치는 게 불가능하죠. 이때는 앞문장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요. 원하는 건 언제든지 원할 수 있죠. 맞죠? 자, to finish my homework by yesterday. 이 문장의 일부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To finish my homework by yesterday. 이게 선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콤마 위치에 선행사는 and was impossible에서 주어가 is이 되죠. 이 is에 해당하는 건 to finish my homework by yesterday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동사 was 단수 동사 쓰는 것도 봐주세요. 자, 이 is은 문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앞 문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문장의 일부, 구라고 하죠. 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의 to 부정사나 갑자기 뭔가 다 지워졌어요. 왜 지워진지 나도 모르겠어요. 동명사가 주어일 때 단수 동사 씁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주어일 때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중요한 어법. 이해 돼요? 다시. 콤마 위치가 나왔죠? 그때 앞 문장에 구나 절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어요. 선행사는 구가 되기도 하고 절이 되기도 해요. 맞죠? 선행사는 구가 되기도 하고 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됐죠? 자, 34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43. April 1st is called April Fool's Day, when people fool each other. 자, April 1st, 만우절이죠, 우리나라 말로. 만우절. 만우절은요, 불립니다. April Fool's Day. 이거 보호거든요. 목적격 보호의 오형식이에요. 목적격 보호가 주격 보호가 된 보호가 되는데, 이건 나중에요. 5월 1일은 만우절이라고 불립니다. 아, 미쳤나봐요. 4월 1일이죠.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틀리면, 야, 이씨. 별거 아니잖아. 이러는데, 그 기초에 어린 아이들한테 이게 틀리면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무식해서 그래요. 4월 1일은 만우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and then 그리고 그날에 이렇게 하면 돼요. 콤마 when 또한 마찬가지로 그 콤마 위치는 and it 이런 거였잖아. 근데 when은 시간이니까 그리고 그날에 사람들은 fool each other. 사람들은 속입니다. 서로 서로를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Do you know the name of the day? 그날의 이름을 아니? 그날의 이름을 아니? 그날의 이름은 뭐야? 그날이 뭔데? 그날이 뭐야? 그날에 사람들은 서로 서로 속이잖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정확한 해석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서로 속이는 그날에 이름을 아니? 자, 제한적 용법이니까. 꼭 급하게 못 지우려고 하면 되게 안 지워져요. 사람들이 서로 속으로 속이는 그날의 이름을 아니? 이렇게 하는 게 해석으로 조금 더 좋지요. 네. 하지만 앞에서부터 해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글로 봐줘요. 글로, 말로. 자. 343번.
4번 갈게요. 344. In my house, there is a bedroom where I placed a twin bed. Where I placed a twin bed. 내 집에 there is 있습니다. A bedroom. 그 침실이 있죠. 침실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아까 뭐였어요? When은 그리고 그날에 그때 예, 띄었어야죠. 그죠? 그럼 여기서 그리고 거기서 장소니까요. 거기에서 I placed a twin bed. 나는 쌍둥이 침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placed a twin bed. 쌍둥이 침대를 두었습니다. In my house, there is a bedroom. 내 집에 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는 트윈 베드를 두었었죠. 됐죠? 345번 갈게요. Unit. 큰일 났네요. 넘겨버렸어요. 넘기면 다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손가락이 살이 쪄서 그래요. 미안해요. We don't eat out at restaurant. 우리는요. 외식하지 않죠. 레스토랑에서요.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지 않아요. And there, 그리고 거기 음식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레스토랑들에선 음식이 너무 비싸거든요. 뭐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요. 차이가 뭐냐면요. We don't eat out at restaurant. 레스토랑들에서는 외식하지 않아요. 레스토랑들은 음식이 비싸거든요. 레스토랑 전부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콤마가 없이 콤마가 없는 거로 치고 뒤에서 이렇게 쳐버리면 우리는 음식이 비싼 레스토랑에서는 먹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음식값이 싼 레스토랑에서는 먹는다가 돼요. 이게 되게 결정적 차이거든요. 우리는요, 음식이 비싼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싼 곳에서는 먹어요. 이게 되고요. 앞에서부터 쳐버리면 레스토랑 전부를 말해요.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거기들은 다 음식이 비싸거든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다시. Let's start with the first one. 위에 거는 I have two sons who are doctors. 의사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의사인 두 아들이 있죠. 의사 아들이 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의사인 아들이 두 명이에요. 그러면 간호사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처럼 뭐 백수인 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들에게 너무 나이가 많다고? 왜? 니네 엄마 아빠보다 젊거든? 얼굴로 판단하지 말지. 자, 의사인 아들이 둘 있다는 건 다른 자식도, 자식이, 내 자식이 이거요. 다른 자식이 있을 수 있죠. 맞죠? 근데 콤마를 찍어버렸을 땐요. 나는 아들만 둘인데 아들만 둘이야. 그리고 그 둘 다가 의사야. 이건 S요. 복수니까. 의사 쓰 한 거예요. 됐죠? 요게 차이예요. 뒤에서 꾸며주는 제한적 용법은 두 명의 아들이 뭔지를 설명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요. 이 명사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 계속적 용법은요. 전체적인 상황을.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그냥 부가적 설명처럼 두 아들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열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과 아까 레스토랑 문장으로는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콤마 후나 콤마 위치 있으면 앞에서부터 뒤로 자연스럽게 가주시면 돼요. 자, 들으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해볼게요. 유닛 1. 338. I didn't return the books, which I didn't finish reading. 339. The Mona Lisa was painted by Leonardo da Vinci, who was also an engineer and inventor. 340. The climbers who reached the bottom of the mountain were exhausted. 341. Deserts are getting bigger, which means that the land for farming is decreasing. 342. I wanted to finish my homework by yesterday, which was impossible. 343. April 1st is called April Fool's Day, when people fool each other. 344. In my house, there is a bedroom where I placed a twin bed. 345. We don't eat out at restaurants where the food is expensive.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식당은 다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콤마가 없을 때는 음식이 비싼 레스토랑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레스토랑이지만 음식이 비교적 저렴한 곳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비싸다인 개념은 서로 다르지요. 5살짜리 애한테는 1,000원이 엄청 비쌀 수 있고요. 니네한테는 뭐 10,000원, 10만원이 엄청 비쌀 수 있고요. 어른들한테는 100만원, 1,000만원이 더 비쌀 수 있죠. 물론 10,000원도 저렴한 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다르니까요.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범위가 다르니까 가치는 상대적으로 바뀌거든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책업 풀어볼게요. 푸세요. There are five seats in the front row. There are 있습니다. 다섯 개 좌석이 in the front row 앞열에요. 맞죠? Which are not taken. Not taken. 취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차지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are empty.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비어 있죠. 다섯 개의 좌석이 있는데 다섯 개의 좌석들은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자 여기서 five seats가 are taken이 are not taken이니까 they예요. 이거 front row 하면 안 돼요. row는 단수명사니까 is로 받아요. row면 단수명사니까 is로 받는데 이미 동사가 지금 is가 아니라 are예요. 그 말은 it in the front row는 콤마 위치에 선행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돼요? 그 다섯 개의 seats가 they가 not taken 차지되어 있지 않죠? 비어 있죠? 자, age. B번 이해가 돼요? 되나요? B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2번 갈게요. 어쨌건 난 이해가 안 가니까요.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I have a sister,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 콤마가 없죠? Who is entirely different. 완전히 different, 다릅니다. From me, 나와. In character, 성격적으로. 성격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여동생이 있죠. 나는 여동생이 성격적으로 완전 다른 그런 여동생이 있죠. 그럼 뭐예요?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콤마를 찍어버리면 아까 의사랑 같은데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리고 걔는 그리고 그녀는 완전 달라요가 돼요. I have a sister하고 맞춤표라고요. 여동생 한 명 있다고요. 나 같은 동생은 없다고요. 다행이죠.
그리고 걔는 완전 나랑 성격이 다르다고요. 콤마를 찍으면 여동생은 한 명이 돼요. 근데 I have a sister인데 어떤 시스터요? 나랑 성격이 완전 다른 시스터 하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격이 완전 같은 남동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이게 차이요. 이게 차이. 콤마가 찍히면 앞 문장에서 이미 끝난 마침표 문장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콤마 위치는 또 다른 문장이 시작으로 보시면 돼요. 여동생은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콤마가 있으면. 자, 이번은 성격이 완전 다른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같은 여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같은 남동생이나 오빠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되셨죠? 이게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지금 니네 레벨에서 이것까지가 꽤 어려울 수 있고요. 잘 되시면 뭐 땡큐 하고 가세요. 확인해 볼게요. 네. 근데 이게 구별이 너무 안 된다고 해서 많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중요한 건 콤마 후나 콤마 위치 나왔을 때 이게 명사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투부정사 같은 동작을 받을 수도 있고 앞 문장 콤마 앞에 있는 앞 문장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합니다. 콤마 위치 있으면 앞에서 해석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것은 그들은 그것들은 이렇게 그리고 뭐 그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